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원생명과학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1100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14일 11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원생명과학은 13%의 상승 흐름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제 상승하는 내용들, 이유들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이제 유전자 백신의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그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이런 백신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작년 한해는 그런 이제 기대감적인 요소가 주가를 좀 끌어올렸었고, 그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속에서 계속 쉬어가다가 지난 이제 4월 달에는 백신, 국산 백신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에 대해서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슈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인 VGXI가 주가 상승에 좀 모멘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자회사에 대한 가치가 좀 뉴스화 되면서 주가 상승을 강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플라스미드를 생산할 수 있는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 VGXI가 오늘 좀 부각이 됐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을 잘 보면 이 mRNA 백신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주요 원재료가 플라스미드가 되겠고, 이 플라스미드를 생산하는 회사가 VGXI라고 하는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입니다. 이 자회사가 올해 4분기 안에 이 텍사스의 플라스미드 DNA 위탁 생산 신공장 증설을 완료하게 되고, 이 공장이 완료가 되게 되면 생산 규모가 500리터에서 5000리터로 10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주가 상승에서 어느 정도 다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된 게 뭐냐면 바로 이 플라스미드 DNA를 만들고 있는 또 다른 회사인 알데브론이라는 이 회사는 2019년도에 기업 가치를 4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진원생명과학의 지금 시총이 1조 원밖에 안 되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뉴스가 하나 더해지면서 오늘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가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는 또 한동안 조용했었죠. 플라스미드 관련해서, VGXI 관련해서 이런 기대감적인 요소가 추가적으로 더 반영된다거나 이러지 않고 조용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또다시 반응이 오니까, 뉴스화되고 이슈되니까 또 그런 기대감적인 요소들이 오늘 주가 상승을 강하게 좀 이끌어가는 요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진원생명과학의 흐름들을 보면 이런 이제 흐름들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닌가요? 이거였죠? 이렇게 해서 저점을 계속해서 양봉을 높여가는 가운데 이런 이제 그림이 됐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 흐름이 이제 훼손이 됐죠. 예, 훼손이 됐었고, 그래서 훼손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3일 이내에 다시 이 위로 올려놔야 되고, 올려놓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박스권의 흐름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제 하루 만에 다시 한 번 더 이 플라스미드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 VGXI가 또 뉴스로 부각이 되고 이슈화되면서 다시 또 하루 만에, 이탈 하루 만에 이 위로 다시 올려놓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직까지는 이 상승 추세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기술적인 저항은 역시나 24,000원대가 되고 있죠. 24,000원대를 기술적인 좀 저항으로 여전히 좀 두고 있는 상황인데, 24,000원대를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24,000원대가 이전에 좀 지지받았던 구간이고, 무너지고 올라갈 때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 저항이 되고 있는 자리인데,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해야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어느 정도 이 답답한 흐름에서 벗어나서 이제 추가적인 방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좀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더 24,000원대를 또 두드리는 모습이죠. 이 구간의 저항대의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더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리면 그 구간의 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매물이 나올 게 없어지고, 그 이후에는 쉽게 좀 돌파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상승 흐름들을 다시 이제 회복시켰다라는 거. 지난주에 좀 이탈이 됐지만 중기적인 이 방향성을 회복시켰다는 거. 하루 만에 그만큼 아직은 힘이 강하다. 이런 이제 의미라고 볼수 있겠죠. 힘이 여전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방향성도 이제 돌렸다는 거. 한 2주 정도 계속 하방이었거든요. 하방이었는데, 오늘의 상승을 통해서 단기적인 방향성도 돌려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혹여라도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다시 이 구간에 좀 지지를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21,000원 정도의 이제 지지를 다시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은데, 위로는 일단 21,000원, 24,000원대를 뚫고 넘어가야 되겠죠. 저걸 뚫어서 올라타야 그 이상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도 좀 부딪히고 윗꼬리를 달렸는데, 거래량의 형태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거래량의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매수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터지면서 오늘 24,000원대까지 간 거잖아요. 24,000원대까지 갔고, 주가는 좀 밀리기는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량이 안 나와요. 거래량적인 부분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쉬어갈 뿐, 여전히 이 24,000원대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는 남아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1분봉을 봐도, 이게 보면 매수의 거래량이잖아요, 다. 매수세가 강해서 올라갔던 거고, 하락하고 횡보하는데 거래량이 이거 앞선 거래량에 비해서 전혀 발생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는 건 그냥 기술적인 저항대에서 한번 정도 좀 저항을 받고 쉬어가고 있는 거지. 지금 이제 거래량적인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이 구간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나 힘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빠르면 오늘 오후에라도 이게 돌파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또 남은 시간 오후에 막 거래량이 또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흐름들을 보면 다시 24,000원을 뚫고 올라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이제 거래량이 다시 생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쉬어가면 21,000원 정도의 이제 지지를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쉬었다가 가던 뭐 곧바로 가던 어찌 됐던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매수세가 좀 살아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이상적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어느덧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삼각수렴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진원생명과학이 현재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임상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더해서 진원생명과학 자회사 VGXI의 플라스미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이런 흐름들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이 부분들 VGXI가 이제 4분기에 증설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이제 가동률을 끌어올리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증가가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먼저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체적인 방향성의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호재나 이런 것들이 더해지는 거죠. 좋은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방향 속에서 기대치 않았던 호재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백신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그다음 플라스미드 관련해서 자회사에 대한 이런 가치도 최근에 부각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24,000원을 좀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 속에서 호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좀 아쉬운 거는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패턴적으로 보면 좀 갇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4,000원대를 돌파하고 안착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추가적인 그런 이제 상승을 더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현재로서는 위로는 24,000원, 아래로는 21,000원 정도의 하나의 기준을 두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풀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돌파를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파까지 된다면
이후에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3만 원대 이상을 또 내다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영역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하나의 이런 이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양봉에서 이렇게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현재는 24,000원에 이런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목이 올라가다 윗골이 달리고 올라가다 윗골이 달리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조금 보시면서 24,000원대 돌파 여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슈 종목 분석이 있는데요. 여기 가시면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 3종목이 나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다 제시가 되고요. 이거는 뭐 누구나 볼수 있게끔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카톡 친구 추가가 있는데요. AP투자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무료방이 있습니다. 그 무료방에서는 이제 시황이나 장중 실시간 속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무료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진원생명과학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